최애랑 듣고 최애랑 듣는다. 권은비의 최애 플레이리스트. 하이플로 여러분의 예대장 토끼 권은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플로 스튜디오가 아니라 공개 방송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오늘이 최애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방송이라고 해요. 첫 번째 공개 방송.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군가요, 여러분? 그런 의미로 우리 자축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? 오늘 여기 온 루비들이 공개 방송 신청을 할 때 저의 치명적인 매력을 하나씩 적어줬다고 하는데 기대가 되네요. 과연 어떤 치명적인 걸 적어줬을지. 말랑말랑한 성격의 아기 토끼 같은 귀여움. 인정 극 잡채. 인정합니다. 받아주기 힘든 아재 개그. 이거 누구냐? 당황하면 발음이 다 새지만 얼굴은 치명적? 근데 제가 또 당황하지 않으면 발음이 잘 안 새거든요. 제가 요즘 또 시옷 발음도 고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. 무대에서 순간순간 휙휙 바뀌는 표정 변화.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. 네 중력을 지워가는 걸 할 때 네 중력을 바로 이렇게 누나를 굴린 적이 있거든요. 재미없죠? 죄송해요.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. 이런 다양한 매력의 은비와 함께하는 또 최애 플레이리스트. 지금 첫 번째 공개 방송이고요. 오늘은 특별히 우리 루비들과 함께 제 노래로 은비의 원앤온리 베스트 앨범을 만들 건데 다들 딱 한 곡씩 최애곡을 뽑아주셨다고 들었어요. 가장 많이 나온 10곡으로 이따가 같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최애 플레이리스트, 저도 이제 루비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. 아마 이 선물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. 이 선물은 말이죠, 바로 제 라이브 무대입니다. 네, 5번 트랙 플래시라는 곡인데요. 아직 제가 어디서 한 번도 안 불렀었어요. 일단 이 노래 라이브로 처음인데요.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은비의 원앤온리 베스트 앨범을 만들어 볼 건데 10곡으로 뽑힌 노래를 제가 랜덤으로 한 곡씩 공개를 짠 할 거고요. 트랙 리스트는 루비들과 같이 만들 거니까 몇 번 트랙이 좋을지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노래입니다. 첫 번째 노래는 Door. 이 노래는 몇 번 정도에 들어가면 좋을까요, 여러분? 역시 아무래도 또 문을 여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문 그만 열고 싶어요. 자꾸 이제 문만 열어가지고. 이유는 아무래도 오픈 앨범이기도 하고 이제 문을 열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모습, 이런 마음으로 좀 담았고요. 제가 진짜 좋아했던 곡이었어요. 아, 이거 무조건 타이틀이지 했는데 진짜 좋았거든요. 집에 가시면서 또 1번 트랙으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고요. 이거는 그 악기가 장난 아니에요. 자, 두 번째 곡입니다. 두 번째 곡은 블루 아이즈입니다. 이 곡은 진짜 저만을 위해 만들어주신 곡이기도 하고 콘서트 때 이 곡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네,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로 날아보고 싶습니다. 네, 이 곡을 최애로 난 뽑았다. 최애곡으로. 두 분 계시네요?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?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? 그 은비 양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뉴비구나, 뉴비. 네. 그때 무작정 콘서트 예매해서 딱 갔을 때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래가 블루아이즈였습니다. 그럼 이 곡으로 입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? 예, 맞습니다. 그럼 우리 마지막 루비. 듣자마자 좋았어요. 아, 듣자마자 좋았다. 그럼 저의 매력 세 가지. 하나, 둘, 셋. 이쁘다, 춤 잘 춘다. 어, 재밌다. 어? 재밌다. 아, 진짜 재밌다. 아, 고마워. 다음 곡입니다. 다음 곡은 짜자잔, 우리 팬송이죠, 이터니티라는 곡입니다. 네, 가성으로 시작해서 가성으로 끝나는 이 곡. 눈물이 나오면 부를 수 없는 이 곡. 저는 이 곡을 부르면서 콘서트 때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잘 못 불렀었는데 이 곡을 왜 최애곡으로 뽑았을까요? 저도 궁금해지네요. 최애곡으로 뽑아주신 분 계신가요, 이 곡을? 제가 해외에서 유학하러 왔는데 네,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위로가 많이 받았어요. 이 노래 중
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나 가사. 우리가 걷는 오, 이 길.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별이 반짝여. 이 노래 제일 좋아하신다고. 네. 아, 좋습니다. 이 노래 이 그 마지막 멘트에 감정에 막 다 울컥하고,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대면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뵙기도 했고,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단콘을 좀 빨리 하기도 했었는데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있대요. 이터니티의 의미처럼 루비와 권은비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영원할 거잖아요. 그쵸? 그쵸. 여러분이 이제 탈덕만 안 하시면 저는 항상 영원합니다. 글리치! 근데 저 저기서 보니까 되게 강연하는 사람 같지? 글리치에서 은비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결점은 많지만 그 모습마저 당당하다. 이걸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. 군생활하면서 힘이 돼준 노래라고요, 이 노래가? 글리치가 군생활에 힘이 될 수도 있구나. 이 아침 점호 받을 때마다 글리치 뮤비 틀면서 기상했습니다. 은비와 루비가 함께 만든 원앤온리 베스트 송 플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오늘 최애 플레이리스트에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, 여러분 다들 즐거우셨나요? 오늘 현장에서 함께해 준 루비들, 그리고 어딘가에서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루비들, 다시 한번 늘 진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. 아쉽지만 이제 진짜 인사를 할 시간이네요, 여러분.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대장토끼였고요. 우리 또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.